네, 안녕하십니까. 홍시에이브입니다. 오늘은 면도기와 면도날 먼저 소개하죠. 민씨 2000S, 2000S 어드저스터블, 그리고 샤크 블레이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용입니다. 샤프하고 좀 거칠다는 그런 테니스도 좀안 썼는데, 샤크 블레이드입니다. 투피스죠. 요렇게 홈이 있는 쪽 있고 없는 쪽이 있는데, 홈인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제끼면 찍히면 이렇게 열리죠? 여기 얹으면 되겠죠? 네, 샤프 블레이드를 여기에 얹습니다. 이렇게 얹은 다음, 네,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옆으로 안 하더라도요,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날카롭다고 평이 났기 때문에 오늘은 4가 아니고 3에 고정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물에 좀 담궈놓더라죠, 따뜻한 물에. 비누는 샘플, 아리아나 앤 에반스의 The Undersea, 바다 및 해저, 네, The Undersea, 샘플로. 여름 향이죠? 바다 향. 아쿠아틱 하면서 또 시트릭하고 우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섞였는데, 그러니까 좀 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이렇게 소킹해 두었던, 샤워하면서 소킹해 두었던 야치 24mm 하이마운틴 실버 킥베이저 아쿠아 핸들. 네, 이런. 적당히 짜고, 블루 컬러의 독일몰에 샘플을 이렇게 해보죠. 레드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쉐입 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씁니다. PA의 언센티드 V쉐입 속. 좀 이제 날카로운 면도날 쓸 때는 보호를 위해서 좀 특히 비누, 크림보다는, 크림이나 밤보다는 비누로 이렇게 좀 두텁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누를 씁니다. 레드링 했던 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노트, 마린노트랄까? 아니면 또 플로랄도 있고 스트릭, 우지, 여러 가지 섞인 그런 향이 좋습니다. 바다 향이 납니다, 바다 향이. 예, 카이젠 베이스고요. 아리아나 에반스. 센트 노트는 칼라브리안 버가못, 그레이프루트 또는 유주라고 하는데, 그레이프루트, 자피니스 그레이프루트인데, 유주, 유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오스만투스, 워트크레스, 미나리, 그리고 블랙페퍼, 허니서클, 인동등굴, 허니서클. 바이올렛 잎, 제비꽃이파리, 자스민, 그리고 마린노츠, 엠버그리스, 용년향이라고 하죠. 고래똥, 엠버그리스, 화이트 머스크, 엠버. 엠버는 이제 호박이라는 그 보석, 펌프킨 말고, 그 호박 말고, 호박, 노란 그 엠버. 그리고 몰약이죠. 히말라얀 시다, 시다는 실삼나무 또는 백향나무라고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우지한 또 플라워리 스트레스에 섞인 이제 마린노트랑 언더시니까 아쿠아틱한 마린 바다 해저 그런 향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저에 있는 잡그 해초의 그런 얼씨한 좀 그런 향은 아니고. 네, 그러면 샤크 블레이드 첫 번째 사용, 그리고 민씨 2000S Adjustable Setting 3부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디오 피드백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크로 푸트르 클론이죠. 10달러 정도 배송비 다 포함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000원 정도 그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어드저스터블이면서 가성비 있는,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크루프트를 클론을 이제 맨 처음에 큐세이브, 중국에 큐세이브가 나왔는데, 같은 공장이라고 하는데, 민수도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지, 큐세이브는 조금 거칠고, 피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밍시2000 외국 유튜브 서양의 사람들 유튜브들이 밍시2000에 관해서는 다 좋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세이브가 아닌 밍시2000 이후로 구했는데 2000에서 이때까지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오디오 피드백 좋고, 10만 원안 드린다면, 네, 1차 패스는 끝났습니다. 네, 레지듀얼 슬리크니스 면도 위에 매끄러운 느낌도 좋고요. 2차도 보완하겠습니다. 스트리칸 향이 자피니스 그레이프루트다, 뭐 유주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주에 마린노트가 있고 좀 플라워리 향 이런 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일본 향수죠. 메이드 인 재팬. 이시미야케라는 브랜드의 로디세이 여름 향이죠. 그게 유주하고 조금 플라워리 하면서 마린노트 조금 솔티하면서도 마린노트에서 여름에 좀 인기가 좀 있는 향수인데 세계적으로 그걸 닮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불가리 아쿠아 마린. 불가리가 아쿠아 프로 홈은 좀 완전 진짜 이 제목 지금 언더시처럼 바다 밑에 해초를 그 해초의 그 얼스티한 좀 그런 강한 그런 향도 있고 씁쓸한 있으면서 마린 노트가 있는 그런 향인데 그에 비해서 불가리 아쿠아 마린은 좀 그냥 바다 속에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해변가를 걸리는 듯한 빛이 여름에 백사장을 해변가에 잠시 이제 그 바다로부터 그런 물레 음이라든가 솔티하면서 약간 그런 거 하고 시트러스하고 불가리 아쿠아 마린 노트가 좀 아쿠아틱 하면서 시트러스 하면서 마린 노트 또 아로마틱 하면서 프레쉬한 또 우지한 그런 향들이 오히려 가깝지 않나. 원래 the undersea 노트는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불가리 아쿠아 프로홈 원래 불가리 아쿠아 마리는 그 플랭크고 그런데 그렇게 그좀 강한 그런 불가리 아쿠아 프로홈 같은 그런 향은 아니고 중간 정도 그거하고 아쿠아 마리나고 중간 정도. 완전히 클론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듀프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비누가 좀 그런 느낌을 살리는 비누 같습니다. 불가리 아쿠아 마린에도 첫 스트레스가 그레이프루스로 시작하면서, 또, 마린 노트, 또 엠버, 시다, 이런 향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유자향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를 3에서 2로 한번, 3에서 2점으로 해볼까요? 네, 얼라인먼트 이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크로스로 하도록 하죠.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이쪽이 밀립니다. 락웰 6C나 6S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은밀한 조절이 아니고 인터체인지업을 바꿔서 플레이트를 바꿔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바꿀 것 없이 다이얼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빌릴 염려도 없고 제가 Q세이브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솔직히 이 밍시 2000S 쓰면서 느낌은 솔직한 느낌은 락웰 6C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느낌이. 지금 저가로 10달러, 9.99달러 가격인데 굉장히 가성비 있고 만족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깔끔한 면도를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물도 좋고. 그리고 이제 10달러 정도니까 부담, 배송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구입할 때. 한번 시도할 만한. 근데 많은 분들이 큐세이브로 구입해가지고, 그 날카롭게 피도 많이 뽑다 그래 하는데, 밍시 사용사람들이 큐세이브의 언급은 별로 없고, 밍시 2000S 이걸 해가지고 피를 봤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굉장히 에피션트한 가성비 있는 그 면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커 바리안트는 조금 날카로움이 있거든요. 좀 긴장감이 조금 있고 폴 플렉시는 좀 무게감 있으면서 묵직하게 밀리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일 좀 가벼우면서 아주 부드럽고요. 공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그 레이즈락 루퍼 알루미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참 좋아하는 가성비 있으면서 참 그러니까 싸니까 한번 직접 체험해 보는 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는 뭘 그렇게 부트로는 구입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걸로 만족합니다. 카이젠 베이스라서 그런지 레드 질은 굉장히 좋네요. 금방 레드 형성이 되고 두텁게 되고 형성이 되고 시원한 여름 향입니다. 아쿠아 마린 향이 주로 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급 향료들이 섞여서 좀 깊은 맛을 언더시의 그런 깊은 맛을 좀 느끼게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불가리 아쿠아 아틀란틱은 조금 이제 암브록산 많이 들어서 겨울 사바즈나 그 베르사체 딜란블루처럼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지중해 요트를 타고 지중해 산들바람과 푸른 그 비스버는 그 관광을 하면서 그런 상쾌한 산들바람의 그런 기운이랄까 좀 그런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그 불가리 아쿠아 마리는 이제 그냥 해변가를 들렀을 때 바다 내용 여러 가지 뭐 풀밭에 그런 내용도 나오고 플라워리 한 그런 향도 나오고 우지하고도 섞인 그리고 불가리 아쿠아 풀을 오면 저 진짜 잠수를 해가지고 막 밑에 있는 해초나 이렇게 멍게나 막 독하게 향이 나, 그 나, 냄새가 나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탁 닿을 때 그러면서 물속에서 나왔을 때 그 느낌 그게 이제 원 오리지널인 아쿠아 프로미고 다른
플랭크들인 마린이나 아틀란틱은 조금 다른 느낌. 바다, The Undersea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The Undersea A&E의 이 비누가 불가리 아쿠아 브라운 같은 그런 독한 그 해초향이라든가 지는 그런 으스한 머스클라인한 그런 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쿠아 마린하고 불가리 아쿠아 마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거 좀 더 내려서 네, 2로 조정해서 어게인스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어게인스트도 세팅 2인데 네, 전혀 날개 없이 부드럽게 3캐스에 담았었네요. 네, 얼룸블라, 그린블라. 약간의 따끔거림이 있습니다만. 네, 콜러블 렌즈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애프터 쉐이브 해야죠. 위치 예절은 험프리의 시트러스라고 하죠. 플래시로는 베이즈락 델테드시. 밤은 아쿠아벨바 센스티브 5인1. 네, 오늘 샤크 블레이드 첫 번째 사용. 그리고 민시 2000S 어드저스터블 조절시 또 3.2.5.2 세팅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구입한 현대식 조절 면도기 중에 제일 부담없이 그리고 제일 부드럽게 면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도 10달러 정도밖에 배송비 포함해서 부담이 안 되고요. 그래서 파크 바리안트 펄 플렉시 하고 또 뭐 그 락웰 6C 이런 것 비교해서 이게 부담 없으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깔끔하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 참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때만 10달러니까 배송비 포함해서 Q세이브 말고 민시 2000S로 한번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누가 좀 남았네요. 네. 아, 그 오늘의 비누는 A&E의 아리아나 네반스의 The Undersea 바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라벨이 제일 억을 제일 형편없다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샤갈풍의 그런 그림인데 네, 그 어떤 분은 이걸 이시미야키의 로디세이 향수와 연관을 시키기도 한데 저는 불가리 아쿠아 마린하고 조금 마린하고 벌가리 아쿠아 프로홈하고 중간 정도의 그런 풍의 향이 나는 그 마린 노트가 주향에서 시트러스, 플로럴, 우지 이런 게 섞이고 또 다양한 좋은 향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여름 향이다, 비누다 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는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